10장입니다. 안연이 문 위방한데 안연이 여기 윗자는 다스릴 윗자를 해석을 합니다. 나라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안자는 왕좌지제라. 안자라는 사람은 32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왕좌지제라고 탁 나와요. 왕을 보좌할 만한 제목이었다. 고로 문치 천하지도니 천하를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거 참 아마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서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천하 다스리는 얘기를 거론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웃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는 천하라는 것도 사람 각자 자기 마음이 소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출발은 자기 마음 다스리는 데서부터 천하 다스리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 거기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고로왈 문치 천하지도니 천하 다스리는 것을 물었으니 왈 위방자는 그거를 치 천하 이렇게 묻지 않고 위방 이렇게 물었거든요. 나라 하기를 여기 할위자로 해석은 했지만 나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즉 위방 즉 치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치 천하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위방이라고 한 것은 축소해서 말한 거지요. 그죠? 그렇게 한 것은 겸사다. 그러자 공자님이 첫 번째로 답하신 게 뭐냐면 시점,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행하지시하며 하나라 때의 달력을 써야 하며 하나라 때 적용했던 그 시간을 써야 되며 그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양력을 쓰잖아요. 양력을 쓰지요? 양력을 쓰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계절이 없어졌어요. 그지요? 그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무슨 철인지를 몰라요. 철을 몰라요. 그 옛날에는 뭐, 진짜 응? 철부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철부지들입니다. 철을 몰라요. 하시라는 것은 이게 이제 좀 깊은 내용인데요. 하시는 위 이 두병이 초혼 건인지월로 위세수야라. 하시라는 것은 이게 하은주거든요. 그걸 우리 3대라고 많이 들었지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것도 있지요. 그 우리 이거 따지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 이거 따지지요. 근데 자는 8달이 자월이지요. 자시는 밤 그 11시부터 1시까지가 자시잖아요. 그럼 자월은 언제부터가 자월인가요? 음력 언제지요? 이게 동짓달이 자월입니다. 그 다음에 섣달이 축월이고 정월달이 인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하지시라고 할 때 하나라 때의 시간을 쓴다는 것은 정월달을 쓰는 겁니다. 1월달을.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게 뭐냐면 언제를 설날로 삼을 것이냐 그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 이게 뭐냐면 지금이야 뭐 다 농사를 사실은 잘 모르고 사는 사람 많지만 농사에서 시간을 잘못 맞추면 결실이 안 되는 거죠. 뿌리는 시점이 틀려지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통치자가 그 시점을 모른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을 굶주릴 수 있거든요. 굶주리게 되면 뭐합니까?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을 해준다는 것은 한 나라를 건설하고 해나갈 때 중요한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시라는 건 그런 말입니다. 하나라 때의 시간이라는 것은 두 병은 북두칠성 아시죠? 북두칠성의 병은 자루병자입니다. 북두칠성 자루 이렇게 보이죠? 네. 북두칠성 자루가 초혼에 즉 막 초저녁에 건인지월 이게 이제 하늘을 좌측인 이렇게 방위를 딱 해가지고 인월로 이렇게 방향이 딱 갔을 때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위세수야라 한 해의 머리를 삼았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 정월달이라는 거죠. 음력 정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천개어 자하고 하늘은 자월에서 열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짓달에 하늘이 열리게 되고 시작하고 그 말이에요. 지벽어 축하고 땅은 축월에서 벽 열릴 벽자 되었죠? 축월에서 열리고 이게 뭐지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줄 때는 자월에서 시작을 하고 땅이 반응이 일으킬 때는 축월에서 되고 사람들이 느낄 때는 인월에서 느낀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하늘은 자월에서 열리고 땅은 축월에서 열리며 인생원이라 사람은 인월에서 생겨났다 이거죠. 그 말입니다. 고로 두 병이 건차 삼진지월에 그러기 때문에 북두실성의 그 자루가 이 세 날의 그 달에 서 있을 때, 그때 딱 향하고 있을 때, 개, 가, 이위, 세수이, 삼대, 지, 용지라. 다 설날로 삼아서, 하늘의 머리로 삼아서, 삼아도 되는데, 되기 때문에, 삼대, 지, 용지라. 하, 은주, 삼대가, 질자는 바꿔서, 석 바꿔서 그런 뜻이에요. 석 바꿔서, 정월로 삼았다. 이거죠. 이해 되시죠? 그것까지. 이거 이해 되세요? 하인하니 하나라 때는 인월로서 세수를 삼았으니 위인정이요. 그것을 인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인정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했다 이거죠. 인간 중심. 이제 천으로 했다면 자월로 했다면 하늘 중심, 천 중심, 지 중심, 인 중심. 우리 지난번에 조선역사 천자문에 나왔듯이 거기도 세수인월 해가지고 인간중심 즉 하시를 쓴 거죠. 단군 할아버지도 하시를 썼어요. 그런 말에. 그리고 캐치플레이를 그 홍익인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 딱 연결이 될 거예요. 하이인하니 하나라는 인월로서 세수를 삼았으니 인정이 되고 상나라는 하은주할 때 은나라죠. 은나라는 축월로 세수를 삼았으니 지정이요. 주나라는 자월로 세수를 삼았으니 천정이다. 이거 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연이라 그러나 시이 작사 즉 그러나 때로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세월이 자당이인 위기구로 공자상활 우득하시연이라 하시니 그렇지만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자리를 가지고 말하게 되면 세월이 스스로 마땅히 인간으로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거죠. 고로 공자상활 그러기 때문에 공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우득하시연이라 내가 하나라 때의 때를 하나라 때의 달력을 그 말이죠. 지금 말하면 달력을 얻었다라고 하셨으니 설자 2위 하소정지 속에 속하니 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해설하는 사람들이 하소정의 물이다. 하소정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지만 하나라 때 썼던 책 이름입니다. 달력을 이게 지금 말하면 달력책이지요. 이건 만세력이라고 하나요?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만세력이라 그 말이죠. 하나라 때 썼던 만세력의 일종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개, 취, 기, 시지, 정과, 여, 기, 령지, 선이, 어차에 우이고, 오, 앉아야라. 근데 공자님께서 하나라 때의 원령, 하나라 때의 만세력을 취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개, 취지, 시지, 정. 그 시간의 발음을 취했고, 즉 그 시간의 발음과 기령지선 이 령자는 우리 시령이라고 하지요. 시령 들어보셨어요? 시령 그러니까 3월 4월 뭐 그때그때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 그러니까 이분 이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24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에 맞게끔 딱딱딱 그때 해야 된다는 것을 농가, 월령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12월 12달 동안 해야 되는 그때그때 해야 되는 령 그게 바로 여기 령입니다. 그 영의 선 그 절후 이걸 절후라고 해석할게요. 그
그 절호의 좋은 것을 취하셨단 말이죠. 그게 딱 맞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하시를 취한 것인데, 취하셨고, 어차에 또 이 자리에서 안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자리에 또 안자에게 하나라 때의 때를 써야 된다고 고해 주셨다. 이거죠. 승, 은지도 하며. 사람들이 지금도 다 차를 타는데 어떤 차를 탈 거냐 그 문제죠. 승, 은지노. 은나라 때, 하, 은주, 즉 은나라 때의 수레인 노라는 것을 타야 되며. 상노는 목노야라. 은나라, 이 상나라, 은나라 막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상나라였지요. 그러니까 하, 은나라였지. 근데 이 반경이라는 임금이 그 수도를 옮겼어요. 옮긴 뒤부터 이게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상노는 목노야라. 나무로 만든 수레였다 이거죠. 뭐 노자는 대거지명이 노라는 것은 큰 수레의 이름이니 고자의 이목위거이라가. 예전에는 나무로서만 그 수레를 만들었다가 그냥 나무만 타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지상이 유노지명하니 상나라에 이르러서 그거를 노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노라는 자동차의 명칭이 나왔으니 개시이기제라. 대개 그 제도를 비로소 좀 다르게 한 것이다 말이죠. 추위는 근데 주나라 사람들도 수레를 탔겠지요. 주나라 사람들은 식이금옥, 즉 금과 옥으로 장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과치 이폐하야. 사치한 것이 지나치면서 이폐, 부서지기가 쉬웠어요. 지금도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 자동차들도 종류가 많지만 어떤 차는 튼튼한 거를 주장하고 어떤 차는 날쌘 걸 주장하고 지금 아마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마 젊은 사람은 스포츠카를 좋아하는데 그 차가 통용되진 않잖아요. 그죠? 상용차는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불약, 상, 노지, 박소, 혼견이, 등미, 이변하야, 위질이 듣기 중이라. 그 상노의 박소, 박은 이게 질박할 박자고, 소자는 본디 소자지요. 질박하면서 검소하고, 혼견, 혼자는 퓨어란 뜻이 완전히 100% 그런 뜻이에요. 전 견자는 견고하다. 그러니까 아주 질박하면서도 완전히 그 견고해서 견고하면서도 등이 이변입니다. 그 노의 크기와 노의 형태와 이런 거에 따라서 등위, 그 등급이라든지 그 위세라든지 이것이 다 이미 분변이 된단 말이죠. 아, 노 중에서 저거를 탄 노는 저런 형태의 노를 탄 사람은 신분이 어디까지고 이게 다 구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 위질이 듣기 중이라. 그 질박함이 되면서도 그 중도를 얻은 것이 되기 때문에 수레는 은나라 때의 수레를 타라고 했다 말이죠. 혹 주지 면하며. 그런가 하면은 그것만 합니까? 이게 이제 나라에 통치하는 자리니까 우두머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는 문제지요. 그러다 보니까 혹 주지 면하며. 면류관. 그죠? 면류관입니다. 면자는. 예. 주나라 때의 면류관을 쓰며. 통치자가 모자를 쓰는데 면류관은 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왜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 늘어져 있는 줄 길이가 다 여기 잔주에 나와 있거든요. 몇 센치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주면이 유호하니 주나라 때 썼던 면류관이 다섯 종류가 있으니 제복지 관자라. 그 제사를 지낼 때 썼던 모자였다 이거죠. 관상 유부하야 관 위에 즉 그 갑 위에 덮개가 있어서 전후 유류하니
앞뒤로 U자는 이게 기슬 U자입니다. 이게 기슬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끈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그러니 황제 이래로 개이 유지 제도의 등은 치주 10이라. 황제 때 이후로부터 이미 그 면류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도라든지 그 등급 같은 걸 다 정했던 그 법도 제도 쓰는 규격 용도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은 주나라 때 와서 비로소 갖추어졌다 해가지고. 연이라 그러나 기 위물이 소위 가어 중체지 상고로 수화이 불위미하고. 그러나 그 물건 된 것이 즉 그 면류관이 그 말이죠. 면류관이 작지만 중체지상입니다. 모든 체통의 위에 더해지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쓰는 거란 말이죠.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자를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아버지, 할아버지 갓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내 모든 중체지상에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모자는 서양 사람들도 왜 모자를 꼭 쓰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화이 불위미하고 비록 화려하기는 하지만 불위미 미자는 이게 문드러진다, 지나친다 그런 뜻이에요. 지나치게 뭐 지나치게 여기지 않았고 수비 불급사라 비록 소비는 많이 되지만 빚자는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불급사라 사치한 데에 미치지는 않았다 해가지고. 부자 취지는 그래서 공자님께서 그 주나라 때 그 면류관을 쓴 것, 그것을 취한 것은 개역 2위 문이 듣기 중이라. 이것은 문을 하면서도 그 중도를 얻은 것이다. 아까는 질 했지요. 그 위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질이 듣기 중이라 그랬지요. 질박함을 하면서도 그 중도를 얻었다. 근데 주나라 때는 이게 그 문이 꾸미는 것을 숭상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의를 꾸미는 것 중에서도 중도에 맞은 것은 면류관이었다. 그 말이에요. 악즉 소무유. 그 다음 문제는 음악입니다. 지금도 이게 아마 음악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늘 느끼지만 유행가하고 음악하고는 다르지 않냐는 얘기죠. 같나요? 다른가요? 음악 교과서에 왜 유행가가 안 들어가 있지요? 음악 교과서에 유행가가 들어간 것은 극히 드문 거죠. 근데 그 음악은 누가 그 유행가는 누가 들어도 다 싫어하지 않을 만한 그런 것들만 음악 교과서에 실리잖아요. 유행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성 순화하는 데는 최고인 거죠. 그 사람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 지금 상태가 슬프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잖아요. 기쁜 자리에서 기쁜 노래 불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기쁜 자리에서 슬픈 노래 부르면 또 안 맞지요. 이게 음악을 하는 건 중요한 거죠. 악즉 소무요. 여기 음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풍류지요. 풍류는 소, 순임금 때의 음악. 음악이 소예요, 소. 그리고 무두, 소무라는 것은 순임금 때 했던 그런 음악과 거기에 맞춰서 추는 춤이 소무예요. 취기 진선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임금 때는 전쟁을 해갖고 세상을 빼앗은 게 아니거든요. 그지요? 선의를 받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진선진미라는 말이 있었어요. 저 앞에요. 지극히 선하고 즉 선의 극처 아름다움의 극처 어떤 그 음악을 써야 되고 문제는 이제 방정성입니다. 정나라의 노래를 이 성자 아까 악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성이 유행가네요. 여기서는 그죠? 정나라 지금 말하면 지방 민요인데 민요 중에서도 정나라에서 유행했던 그런 음악들은 내쳐야 되고 그거 부르는 놈은 다 갖다 버려야 되고 그런 말이죠. 정나라 음악을 방 내치고 원영인 문제는 이제 사람을 들어 쓰는 자리잖아요. 인재 문제예요. 어떤 사람 들었을 것이냐 영인
말 잘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 뭐 시대를 떠나서 말 잘하는 사람이 득세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영인이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정성은 음하고 정나라 지방에서 유행했던 유행가들은 음탕이에요. 음탕하고 영인은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은 위태롭다. 그 사람들을 쓰다 보면 위태롭더라. 방은 위 금절지라 방이라는 것은 금지하고 끊는다는 말이다. 정성은 정나라 소리라는 것은 정국지 음이 정나라의 음이니 음악이니 음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정나라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이니 노래라. 영인은 비첨 변급지니라 영인이라는 것은 비는 이게 그 비굴하게 아첨하고 변급 말 잘할 변자지요. 변급이라는 말은 말로 요리 맞추고 조리 맞추고 말로만 이렇게 짝짝짝 하는 사람이 변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태자는 이게 위태로울 태자지요. 위태롭다는 뜻이다. 이제 총론을 한번 보시면 정자왈, 문정이, 다의로대 정치에 대해서 묻는 자리가 논어에 참 많이 나와요. 많지만 유 안연의 고지이차하시니 오직 안연이 묻는 이 자리에서 이것으로서 말씀을 해주셨으니 개 3대지제 개 인시순익이나 대개 3대 즉 하은주죠. 하은주의 제도가 다 인시순익 때 그때그때 맞추어서 손익을 했어요. 더할 자리는 더하고 보탤 자리는 보탰어요. 그러나 급기구야에 그 오래됨에 미쳐서 즉 오래됨에 불능무패하니 이게 법구생패 법구패생 이런 말 있지요. 법이 오래되면 패단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오래됨에 불능무패 패단이 없을 수 없었으니 추세의 성인이 부작고로 주나라가 쇠퇴함에 즉 주나라가 망해감에 성인이 부작 성인이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 성인이라는 것은 성인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공자님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성인으로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자 짐작 선왕질에 하야 공자께서 선왕의 예를 짐작하셔서 우리 짐작 이렇게 하잖아요. 짐작이라는 말이 요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문이에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선왕의 예를 짐작하셔서 입 만세 상행지도 하야 만세 여기 세자는 세대세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세가 돼도 상행 늘 행해질 수 있는 도를 세워서 발차 이 위지 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조짐을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 유시구지 즉 이런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구해나간다면 여개 각오해라 나머지는 다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뭐뭐 했지요? 시 사람들한테 시를 알려주는 문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운송수단이죠. 네, 운송수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는 복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복제 내지는 군주의 위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복주지면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공무원 처우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처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백성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그죠? 음악, 그 다음에 놀이문화, 놀이문화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놀이문화 중에 있었죠? 음탕한 것은 제거하자. 즉, 그렇죠.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들었을 때, 사람 교육에 대한 문제죠. 크게 보면 그렇게 보이나요? 그거를 조목조목 지금 현재의 법제도에 맞추면 아마 큰 범주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장자와 예악은 치지법이아니 여기 나오네요. 예와 악. 사실은 예는 질서에 대한 문제거든요. 법질서에 대한 문제, 모든 질서에 대한 문제가 예입니다. 예. 악은 놀이문화라겠죠. 예와 악은 치지법. 여기 치자 밑에 거성하동 이렇게 써있지요. 이럴 때는 치세입니다. 다스려지는 세상, 치세. 치세의 법도가 바로 예와 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방, 정성, 원, 영인은 법에 의하라.
정성을 내치고 영인을 멀리한다는 것은 법 이외의 뜻이다 말이죠. 법으로 딱 규정하지 않아도 그 이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이거죠. 일일 불근 즉 하루라도 삼가하지 않으면 법괴의니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법이 무너지는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우하 군신이 경상 계측이 의계 여차라 우나라 여기 우는 그 당나라 요당 즉 무슨 요임금 순임금 때가 우입니다. 그리고 요순시대부터 하나라 때 이제 3대 다 마찬가지요. 우하의 군신들이 임금과 신하들이 경상계측이 이 경자 밑에 평성이라고 쓸 때는 석 바꿔서 서로가 그런 뜻이에요. 서로가 경계를 하고 신측을 하게 했으니 이게 바로 서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요임금 순임금이 그 기라성 같은 신하들한테 질문을 하고 거기서 답변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감탄을 금치 못할 그런 말들이 쭉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이윤이라든지 뭐 부열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경상 계측이 의계 여차라 서로 경계를 하고 신측을 하게 했던 그 뜻들이 대개 이와 같았다 말이죠. 우왈 입법이 능수즉 덕가구 업가대라 법을 세워서 능히 지키게 되면 덕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고 업 왕업이죠. 왕업이라든지 이건 업을 크게 할 수가 있다. 정성 영인이 능 사인으로 상기 소숙으로 정성과 영인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키는 바를 상 무너뜨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방원지다. 내치고 멀리해야만 된다 이거죠. 윤씨왈 차는 소위 백왕 불협지 대법이니 윤씨가 말하기를 이것은 이른바 백왕 불협지 대법. 백왕 즉 백대의 왕 후대에 쫙 이어지는 무수히 많은 그런 임금들이 바꿀 수 없는 크나큰 법칙이 되니 공자지 작 춘추 개 참여하라.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신 의도가 대개 이러한 의도였을 것이다 이거죠. 공안이 수 부득 행지어 신하 공은 공자고 안은 안자지요. 공자나 안자께서 안자가 비록 그 당시에 행할 수는 없었지만 실행할 수는 없었지만 연이나 기 위치지법을 가득히 겨누라. 그러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큰 법칙은 여기서 넘겨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10장입니다. 아년이 문 위방한데 안자는 왕좌지제라 고로 문칠 천하지도니 왈위방자는 겸사람 재왈행하지시하며 하시는 위이투병이 좋은 건인지 원로 위세수야람 전개어 자하고 지펴고 축하고 인생어 이니람 고로 두병이 헌차삼진지월에 개가이비세수이 삼대칠용지람 하이인하니 위인정이요 상이축하니 위지정이요 주이자하니
위천정야람 연이나시 작사즉 세월이 자탕인 위기구로 공자상활 오득 하시연이라 하시니 이 설제 이위 하소정지 속하님 개취기시지정과 여기령지선이 어차에 우이고 앉아야람 승은지노하며 상노는 목노야라 노자는 대거지명이니 고자의 이목위거이라가 지상이 유노지명하니 개시이기제야람 주인은 식이금옥즉 과치이입회하여 불약성노지 박소혼견이 등위이변하여 위질이 듣기 중야람 복추지면하며 주면이 유하니 제복지관야람 관상유부 부라고 읽어요? 관상유부하야 전후유류하니 황제이래로 개이유지 제도의 등은 지주시비람 연이나 기미물이 소이 가중체지 성구로 소화이 불위미하고 수비 불급사라 부자 취지는 개역 이위문이 듣기 중야람 악즉 소무요 취기 진선진미람 방청성하며 원영이니니 정성은 음하고 영이는 태니라 방은 위에 금절지라 정성은 정국지 음이라 영이는 비참변급지이니라 태는 위야람 정자왈 문정이 다의로되 유안년에 고지이차하시니 개삼대지제 개인시소니기나 급기구야에 불릉부패하님 주쇠의 성인 부작구로 공자 짐작 선왕지례하여 입만세 성행지도하여 발차이위지 조인이 유시구지즉 여계 가구야람 장자왈 예약은 치지법연이 방청성 원영이는 법에 의하라
일일불근즉 법괴의님 우하군신이 경이라고 읽어요. 경상계측이 의계여처럼 후활법미비능수즉 덕하고 업카데람 청성령이니 능사인으로 상기소수구로 방원지람 윤시말차는 소위 배광부력지 대법이니 공자지 작춘초의 개차의야람 공안이수 부득 행지여시나 연이나 기비치지법을 가득이 견의람.